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요 지금 사실 장 중에는 자꾸 상해 종합 지수가 많이 보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정신 없어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이 계속적으로 유입된 거죠. 희망이 계속 유입됐다. 수급이 계속 유입됐다는 얘기가 더 좋은데 사실. 일단은 장 초반에 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한 요인. 이거는 다른 건 없었고요. 공화당이 일단은 1조 달러 규모의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죠. 네. 민주당이 지난 5월 달에 그 3조 달러인데 네. 그보다 훨씬 적잖아요. 3분의 1조죠. 네. 그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적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합의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돼버리면 8월 달로 넘어갈 거다. 네. 합의가 그건 매물이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희망적이죠. 왜냐하면 야 일단은 공화당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나왔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협상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면 지들이 합의하겠지 이거죠. 실적으로 그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살짝 밀렸었어요. 네. 예, 미국 시간의 선물 자체가 한 0.2% 정도 밀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갑자기 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장중한 때 뭐 한 0.5%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데 네. 채권 금리는 빠지고요. 채권 수요가 더 늘어났고. 금이 오늘 폭등을 했죠. 네. 오늘 일부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가격 급등의 효과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 조금은 문제가 좀 있는. 어떤 요건이 사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금의 강세가 이게 달러 약세 때문인지. 그러면 달러 약세는 왜 그런 건지. 달러 약세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유로 어저께 아니 지난 금요일 날 유로 유럽 쪽에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괜찮았고 네. 또 하나가 미중 마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엔화. 엔화의 강세. 안전자산의 의미가 크죠, 여기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달러는 당연히 약세를 보인 거. 이게 유로화의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유로화의 강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쪽.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도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환율은 약세를 보였어요. 달러 대비. 거기보다 더 약하게요. 예. 왜냐면 미중 마찰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좋게 반응을 했죠. 그게 희한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돼요. TSMC. 상한가 같죠? 네. 대만에서. 네. 미디어텍. 이것도 펠리스 반도체 대만 업체인데 7.85% 상승. 야교. 이것도 마찬가지죠. 4.2%. 네,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일단은 인텔이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7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시켰잖아요. 네, 6개월 네. 연기를 시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거 얘네들이 10나노 개발 때문에 이거를 위탁 생산할 거야. 그게 이제 TSMC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이거 가지고 싸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TSMC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쟁사가 거의 다 100% 주고 있는데도 그렇죠. AMD가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럴까? 아니야. 삼성전자가 받을 거야. 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지면서 삼성전자도 괜찮아지고 같이 가는. 뭐 방금 전에 보셨듯이 TSMC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요즘에 TSMC의 강세 이유를 이해를 했어요. 네. 왜 이렇게 강할까 싶었는데 예, AMD랑 같이 가는군요, 여기도.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 뭐 잘 되는 다 잘 되는 것만 그쪽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사실은 이거 말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요소를 찾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직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선물로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뭐 네. 그만큼 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서 장 후반에 7천 계약 가까이 순매수 하던 외국인이 다시. 선물 순매수를 쭉 줄이면서 네. 5천 계약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이제 상승폭을 축소한 요인. 그리고 그 이때쯤 돼가지고 외국인이 그냥 바보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글로벌 주식시장을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금 가격도 급등을 하고 미국 시간의 선물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담스럽고 미중 간의 마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그 휴스턴 쪽에 총영사관 말고도 추가적인 영사관을 좀 폐쇄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나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뭐 한 2주 정도 베이다이어 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가 일단은 예. 뭐 8월 중순경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희망만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희망이 현실화가 돼야만이 합당한데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이 됐고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